그럼 이제 여름 휴가지로 한곳더 추가된 건가요? 그렇지. 네. 그런데 하지만요, 다른 건 몰라도 야경만큼은 이곳 꼭 가줘야 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 여수가 자랑하는 여수밤바다. 함께 가보시죠. 가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여수. 천만 관광객을 이끈 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여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낮에 봤던 장소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이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아직 진정한 여수의 밤을 모르는 분들에게 여수 밤바다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그렇습니다. 여수의 밤이 되면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실제로도 여수의 밤에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전국의 거리 공연가들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낭만버스커 공연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이 있는 이곳 해양공원에서는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수에 사는 시민들도 모두 모이는 시간입니다. 음악 소리 따라, 불빛 따라,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만 듣고 이곳 여수를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죠.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만 듣다 왔는데요. 여수 밤바다를 직접 와보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또 즐겁고 또 아름다운 음악도 깔려있고 정말 즐거운 밤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노래에 이끌려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수는 진짜로 봐야 더 좋다고.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그대로도 낭만이 있는 여수.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과 화사한 조명이 더해진 여수의 야경. 이게 바로 여수의 진짜 매력입니다. 보니까는 뭐 관광거리도 많고 여름철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불빛도 야경도 예쁘고 여기 자전거도 또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자전거도 타고 여기 또 포차도 있어서 되게 먹고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오동잎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섬 오동도로 갑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산책로로도 유명하지만 밤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선율에 맞춰 갖가지 모습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오동도 음악 분수의 황홀한 분위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죠. 여수 밤바다는 최고예요. 전국 최고예요. 예, 올 수 있는 곳 그런 분위기 정말 최고 그런 분위기 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여수가 최고 맞습니다. 곳곳에 수놓인 여수 밤바다의 매력. 밤에는 그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람선도 탈 수 있는데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출발해 여수의 야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멀리서 보이는 현란한 조명, 스토리가 있는 여수의 야경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비고쇼입니다. 비고쇼는 세계 박람회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워터스크린의 분수와 안개, 화염, 레이저, 거기에 조명까지 더해진 오감만족 뉴 미디어 쇼. 그 압도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실제로 보지 않으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야, 멋진데요? 이제 여수 밤바다에서 시내 쪽으로 살짝 올라가 볼까요? 낮에는 역사적인 장소, 밤에는 멋진 야경이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걷고 싶어 이 거리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품 군함 거북선.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고 수군 밀랍인형 옆에서 직접 장군복을 입고 장군이 될 수 있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통영에도 가봤는데 통영에도 이순신 뭐 거북선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요 한산도 부근의 여수가 더 좋고 또 웅장하고 또
엑스포 부근에 있으니까 케이블카 탔는데 참 좋더라고요. 웅장하고 또 시내 체험도 했고 그런 모습이 참 아기자기하이 또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고 이렇게 아기자기하이 좋아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멋진 여수 밤바다 배경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거북선. 거북선이 있는 이곳 이순신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군으로부터 지킨 그 믿음직한 모습은 밤에 더 빛이 납니다. 여기서 또 3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건물이 뒤편에 보이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 국보로 지정된 진남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한 건물인데요.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역사가 담긴 이순신 장군의 유적,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해양공원, 음악 분수가 있는 오동도. 여수 전체를 두른 아름다운 조명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밤 50여 가지 색상으로 옷을 갈아입는 돌산대교까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길 새가 없습니다. 밤에도 이렇게나 볼거리가 많은 여수. 그 볼거리를 위해 바다 위에서는 유람선이, 하늘에서는 해상 케이블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1.5km 길이의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짜릿함을 가지고 하늘에서 조망하는 여수의 밤바다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진득하게 밤까지 기다리면 더 멋진 바다를 선사하는 여수. 여수에서 보내는 밤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낮은 낮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수가 밤이 되면 더 근사해집니다. 그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음악과 낭만이 넘실대는 여수의 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일값 하는 여수 밤바다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라면요. 열대야는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수 밤바다 히트다, 히트다잉. 네, 맞습니다.